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정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까지 에베네셀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마다 손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500여의 기적을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허락하셔서 이 가정이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경험하고 각박한 속에서도 넉넉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 사업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어요. 집사님 내부는 이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집사님을 축하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준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다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안집사님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안집사님의 성공은 우리 교회의 미래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을 크게 들어 쓰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집사님 내용을 축복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공하게 하십시오.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정당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지원 집사님, 안성자 집사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행사와 계획과 뜻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의 가정이 사업장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인간적인 관계와 권모술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업장을 영원히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이 사업장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이 사업장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복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집사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집사님 두 네 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간절히 이 기도하고자 이 사업장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종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안집사님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